발 변형으로 교정이 필요한 18세 이하 장애 아동들이 신발에 넣어 사용하는 발 보조기가 건강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최대 90%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데요.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. 보건복지부가 18세 이하 지체 뇌병변, 지적 자폐 성장의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과 보완, 보행 장애 개선을 위해 발 보조기를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에 추가한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. 신발 자체가 교정 역할을 하는 교정용 신발은 디자인이 투박하고 낙인 효과가 있어 아동 청소년들이 착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발 보조기는 일반 신발에 넣어 사용할 수 있어 훨씬 선호되고 있습니다.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춘 뒤 의사의 검수를 받아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%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1년 1회 지급이 원칙이지만 성장이나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추가로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.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하에 발목 발 보조기, 맞춤형 교정용 신발과 중복해서 급여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